이제 정말 오늘 내일 아이가 나오네 이런 날이네. 출산을 한 달 앞두고 기다리던 남자친구가 출소했어요. 아, 나왔구나. 짠! 너 먹으라고 준비했어. 한 입 먹어. 아, 두부? 아이씨, 재수없게. 안 먹어. 에이. 아, 그치. 내가 너무 오버했나 보다. 미안. 배부른데 저래. 이상해졌어, 이상해. 제가 알던 다정한 그는 온데간데 없었죠. 너무 바뀌었네. 희연아, 같이 가. 실망했지만 아이 아빠였던 희연아. 그를 내칠 수 없었어요. 에휴, 또 애 아빠래서. 뭐 이게 원래 모습이죠. 연애할 때 모르는 거지. 편지도 쓰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절망적이다. 아, 너무 어려요. 17살이에요. 와, 저 애가 애를 낳은 거지. 아우, 저 장면 기억나. 소파에 누워있는 남자. 너무 익숙한 장면이네요. 그 누워있는 남자, 혼자 애 보는 아내. 승현아, 젖병 좀 씻어주면 안 돼? 수유 몇 번 했더니 젖병이 너무 쌓였어. 네가 해. 미치겠다. 재우고 먹이고 기저귀 갈고 다 내가 하잖아. 젖병 몇 개 씻는 게 그렇게 힘들어? 피곤해. 애가 계속 울어서 잠도 잘 못 잤다고. 그럼 나는 잘 잤냐? 우는데 달래는 것도 다 내 몫이잖아.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애정이 없어요 지금. 에이. 전혀. 마음이 떠났어요 보니까. 아, 너무 화가 난다 진짜.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 임신 기간 내내 혼자였어. 애 낳는 날에도 배고프다고 나가버리고 애 낳은 후에도 제대로 봐주지도 않잖아. 아! 아! 폭력까지 썼어. 네가 오라고 해서 온 거잖아. 와줬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말 겁나게 맞네. 너 지금 다 쳤냐? 이제 폭력까지 쓰는 거야? 끝났네, 끝났어. 와, 이건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하자. 저거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난 당연히 끝내죠. 당연히 끝내야 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끝냈어야 돼. 이게 반복돼요. 네, 더 심해지기 전에. 그러고도 네가 애 아빠야? 이럴 거면 애 낳으란 소리 왜 했니? 그만 좀 쳐 떠들라고! 애가 있는데? 아니 옆에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애기가 있는데 지금. 머리에다 던졌어? 아, 피나 피. 애초에 너 같은 걸 믿는 게 아니었어.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해. 너 같은 거 믿고 애 낳은 내가. 아니. 너한테 속아서 술 먹고 잔 내가 미친 거지. 그래. 아, 그래. 거기서 인생이 꼬였다고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술을 마시지 마세요. 야, 헤어져라, 헤어져. 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어? 그래? 아, 저러고 나간다. 영원히 보지 마세요, 그냥. 안녕. 난 간다. 뻔뻔하다, 뻔뻔해. 그렇게 저희는 이별했어요. 후회되는 게 많았지만 이제 앞만 바라보고 잘 키우자 스스로 다짐했죠. 안타깝지만 이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맞죠. 네. 저거 그냥 놔둬. 신고를 했어야지. 아빠, 저 왔어요. 오, 왔어? 응. 아유, 고생했다. 어? 엄마는? 어, 엄마가 체한 것 같아서 누워있다가 잠깐 나갔어. 고되지만 물류 상하차 일을 하며 하루빨리 제 삶이 안정되기를 바랬죠.
아버지는 늘 앞치마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 여보세요? 아, 예, 예. 네? 뭔데? 뭐 또 사고 쳤어? 누구지? 뭐라고요? 엄마가 뭐 또 된 거네. 사고 났나 보네. 뭐야? 예. 뭐 뭔데? 되게 큰일인가 봐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네 엄마가? 네 엄마가 심정지가 왔다. 어머 어머. 아이고. 아이고 너무 허무하게 떠나셨네. 갑자기? 뭐라고? 심정지? 병원 어딘데? 아빠 정신 차려봐. 정신 차리고 어딘지 얘기를 좀 해봐. 우리 엄마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전화해봐.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엄마는 엄마한테 가보자.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세상에 너무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린 전 우울증에 시달렸고 아이를 돌보는 것보단 술에 더 의존하게 됐어요. 아유, 그렇게 싫어하던 엄마 모습을 본인이도 갖게 되네요. 그러다 아동 방임으로 아이를 시설에 보내야만 했죠. 아유, 진짜 막사시네. 정신 차리셔야지 이럴 때 있어요. 정말. 그때부턴 삶이 흐릿해졌어요. 의지도 없이 의욕도 없이. 아니 애 생각해서 정신 차려야지. 엄마가 돼가지고. 여기 술이 또 무서운 거야. 술 먹으면 또 판단력이 흐려지잖아. 여보세요? 엄마. 내가 야, 전화가 살렸다. 진짜 전화가 아들이 살렸다. 아들이 그래도.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를 보고 싶어요. 아들 생각해서 정신 차려야죠. 아니야. 엄마 감기 걸려서 그래.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술 때문에 임신하고 술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고 아들도 잘 자. 술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오늘 엄마 꿈꿔요. 저지를 뻔한 저 지긋지긋한데도 도무지 술을 끊을 수가 없는 현실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와. 오늘 사연 주인공이 기구합니다. 네. 네. 아까 그 순간에 아들한테 전화가 안 왔더라면 진짜 큰일이 날 뻔했었거든요. 그니까 말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주인공은 이 삶의 큰 고통 속에서 술 외에는 다른 대책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극심한 음주로 도피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술이 왼수란 말인데 진짜 술이 왼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고. 일생일대 긴박한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갔을지도 궁금한데 걱정되기도 하고 일단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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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고1 때 고딩 오빠가 된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마지막 장면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나쁜 생각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요? 나쁜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 때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아이도 많이 컸을 거고. 네, 아들이 좀 많이 걱정돼요. 그럼 그 고딩 오빠에 출연하게 된 이유도 아들 때문이에요? 네, 저는 아들이랑 같이 함께하고 싶은데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뭔가 또 이유가 있겠죠?